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이 피도 눈물도 없고 잔인하다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과거에 한참 전성기를 이렇게 내보였던 고참들이 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현역에서 이제 물러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별반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참 과거에는 그래도 되게 잘 나가고 되게 영향력 있고 되게 능력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들이 능력자가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었던 회사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그 회사들을 물러나고 이제 한직으로 혹은 이제 일반인으로 이제 회사에서 벗어난 비회사인이 되니 참 이제 사는 게 깝깝하더라고요. 아주 좁은 공간에 인테리어 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해보는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주 대단하고 아주 멋있고가 아니라 되게 외롭고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냥 혼자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같다는 느낌들도 들었습니다. 요새 주변에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고참들이 많습니다. 전직장 고참들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겁이 많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좀 어떻게 살면 앞으로의 인생을 좀 그래도 무난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충격이,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됐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뭐, 부자가 될수 있는 것처럼 희망을 얘기하지만, 현실은 매우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겁을 내야 될것 같고, 더 신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고금리 때문에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이제, 거리에,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술도 많이 안 먹는 것 같고요. 각자, 그냥 조용히 회사집 회사집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만으로 먹고 사는 게안 돼서 생활비가 마련이 안 돼서 그냥 오토바이 끌고 나와서 배달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악인들,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웃겨서 허술해서 그런 놈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암울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답답하죠. 앞으로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대살이 시행되고, 이제 2025년 내년 1월 1일 되면 전면 시행되고요. 총선 끝나고, 충당금 적립해야 되고, 이래저래 금융권들이 자기 자본을 3% 4% 늘리려면 결국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 이자를 감당하며 살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나마 저는 감사하다라는 게 빚이 없어서 뭐 가진 돈도 별로 없지만 빚도 없어서 다행이죠. 지금 그래도 무난하게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다? 빚이 없기 때문이다. 빚이 없어서 지금을 그래도 무난하게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다스리고, 잘 챙기면서, 제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던히, 무난하게, 별일 없이 지내는 게참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걸 요즘 와서 좀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많이 좁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회사집, 회사집, 뭐 이러면서 살아간 게 벌써 언제부터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제 삶의 이 행동 반경이 많이 좁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지내도 나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무난하게 무탈하게 살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회사를 나가서 이제 제 인생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정착 못해서 힘겨워하며 사는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한때 잘 나갈 때는 부장이었고 차장이었고 이사였고 상무였고 전무였는데 나오니까요.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주 그냥 나이든 아저씨일 뿐이더라는 거죠. 그래도 현금이라도 돈이라도 쥐고 있으면 그래도 그돈 믿고 좀 살아갈 텐데 돈도 없고 하는 일도 엉망되고 사기당하고 힘겨워지고 이러면요. 폭삭날더라는 겁니다. 설마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는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20대, 30대 때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저의 고참. 50대 한 두세쯤 되시는 제 고참. 잠적해서 연락도 안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사기나 아니면은 사건, 사고에 연루가 돼서 잠적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또라이들도 많고요. 믿기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들렸습니다. 몇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 참 별의별 놈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돈도 없고 궁지에 몰리고 뭐 마치 이 조폭들한테 신장이라도 장기 하나라도 끄집어내서 이제 뺏길 정도 되면 이 정신이 나가는 거죠. 아무한테나 연락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돈 빌려달라 그러고 절박하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가는 이들도 있으려는 겁니다.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싶고 이게 뭔가 싶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걸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은 고민과 걱정들도 들었죠. 앞으로 우리는요, 점점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점점 더 대비하고, 조심하고, 낮은 자세로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어떻게 지킬지 궁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2024년 3월요. 대한민국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이 있기 전까지 여전히 그 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대략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빡빡해지고 더 궁핍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지를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